친구 와이프 혜선, 그때가 5월이었다. 야, 성혁아, 나야. 오는 주말에 1박으로 개중을 한다. 부부동반으로 애들이랑 다 같이 갈 거니까 너도 참석해라. 불참 시 벌금 20만 원인 거 알지? 사흘이라고 안 봐준다. 집 전화에 음성으로 남겨져 있는 동네 친구 상진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침대에 몸을 누웠다. 내 나이 벌써 31세. 12명의 동네 친구들 중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들 장가를 갔고, 그중 대성이는 가을에 결혼한다고 했다. 정수는 애인 있는 상태고, 그럼 없는 놈은 나 하나뿐이었다. 휴, 무슨 부부 동반이야?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 섞인 목소리를 내뱉고는 이내 잠들어 버렸다. 어? 왔구나? 친구야? 동대구역에 마중 나온 상진이는 나를 보고 반가워하고, 안녕하세요, 성혁 씨. 어? 혜선 씨도 있었네요. 그렇게 친구의 차를 타고 야영지로 향했다. 재수 씨, 결혼한 지 1년이나 되어 가는 듯한데, 이제 밥값 해야죠? 어머머, 그러는 성혁 씨는 동기들 중 제일 직장도 간 듯하고, 인물도 출중한 게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혹 고자 아니에요? 나의 가벼운 농담에 친구 와이프에서는 더욱 진한 농담으로 받아넘기고 있었다. 친구 와이프들 중에는 제일 명랑한 편에 속하는 그녀는 외모도 친구 와이프들 중에는 제일 나은 편이다. 지금도 백화점 여성 정장 코너에서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친구들도 상진이가 제일 보기 많은 놈이라고 다들 부러워하고 있다. 나야 장가를 아직은 가지 않았지만 장가간 놈들은 은근히 자기 마누라랑 비교가 되는 모양이었다. 명랑하고 싹싹하고 거기에다 언제 찾아가도 반가이 반기는 그녀의 성격. 그리고 모델 뺨치는 몸매에다 혹하게 생긴 듯한 얼굴. 특히 백화점을 다니다 보니 몸매 운세는 세련되게 입고 다녀 집에서 있는 가정주부랑은 비교가 많이 되곤 했다. 반면에 상진이는 집이 부자다. 촌동네지만 고향에서 알아주는 부자이고 대구에서도 패스트푸드점을 하면서 꽤 돈을 버는 모양이었다.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은 차마 생각지도 못할 그런 돈을 만지는 듯했다. 나야 뭐 내세울 게 없었다. 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동네에서는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그러나 사회로 진출한 지금은 나는 국내 제1의 기업에 머슴으로 있고, 상진이 그래도 자기 사업을 하고 동네에도 더욱 인정을 받고 있다. 때만 되면 동네 어른들에게 잔치를 베푸니 돈이 좋기는 좋다. 12명의 친구들과 와이프들이 다 모이고, 거기다가 결혼한 놈들도 모두 애인을 데리고 왔다. 홀로 먹는 놈은 오로지 나밖에 없다. 홀로 먹는 술이 더욱 빨리 취하는 듯. 정신이 오락가락이다. 하기야 다른 놈들은 지 마누라들이 챙겨주니 뭐, 모닥불을 피워놓고 빙들러 앉아 옛 이야기들 하면서 왁자지껄. 모두들 흥청거리는 모습이 눈동자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과 이야기라 다들 흥에 겨운 듯했다. 언나무 벌써 지 마누라 그러는 놈도 생기고 다들 호호거리며 즐거운 듯했다. 어머, 성혁 씨? 그때 나를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혜선이었다. 성혁 씨만 혼자네? 이를 어쩌나? 이리 오세요. 오늘은 뭐 내가 우리 남편 마누라 겸 성혁 씨 애인도 할게요. 그 말을 던지며 비스듬히 앉아 있는 나를 유혹하고 난 마지못한 듯그 옆자리로 다가가 앉았다. 그녀는 앉자마자 독한 소주를 큰 종이컵에 따라 주고 있다. 거봐요, 혼자니까 술도 혼자 드셔야죠. 따라주는 사람도 없고, 내년에는 꼭 옆에 데리고 오세요. 알았죠? 그러지 말고 혜선 씨가 한 명만 소개해 주시죠. 혜선 씨 반만 되면 괜찮을 듯한데, 그 말에 맞장구를 치고 나온 놈이 상진이었다. 그래, 혜선아, 너 성혁이 한명 소개시켜 줘라. 그 명이 어떠냐? 걔는 안 돼. 너무 못생겼어. 혜선이는 지 남편을 바라보며 인상을 약하게 찡그렸다. 사람은 좋은데 그리 못생긴 것도 아닌 듯하고 상진이는 머리를 긁적이며 주위를 둘러보고는 멋쩍은 듯 계속 술을 마셔대고 있었다. 나를 바라보는 혜선의 눈빛과 나의 눈빛은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한동안을 서로 피하지 않고 응시를 하고 있었다. 수많은 감정들이 실려서 오고 가는 눈빛, 순간 나는 먼저 고개를 흔들어 버렸다. 내가 술에 취했나? 그리고는 다시 술을 들이키기 시작을 했다.
그러나 나의 머리에는 방금 전에 해선의 시선, 나에게 보내는 알뜰모릿한 그눈빛이에서 머리를 맴돌았다. 어지간히들 술을 마시던 모양인지 자는 놈도 생기고 나머지 난으로 들어가 포커판을 벌리고 있었다. 난 급판에 끼이질 않고 다른 동기들이랑 술을 몇 잔도 하고 있다. 포카는 나도 좋아하지만 상진의 돈질 아래는 당할 재간이 없는 터라 포기를 하고는 술을 들이켰다. 여자들 중몇 명은 넘어와서 포카판을 구경하고 몇 명은 그네들 방에서 웃고 떠들고 있는 모양이었다. 뭘 버리고 하였다? 산속이라서인지 방 공기는 약간 차다른 느낌이 술로 인해 화끈거리는 내 볼에 다가오고 아무런 생각 없이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악! 누구야? 난 순간 당황을 하였고 화장실 안에 어두운 물체를 바라보았다. 혹 혜선 씨 거기서 뭐해요? 그녀도 당황을 했는지 얼른 화장실을 나왔다. 불이라도 켜고 하시지? 그럼 누가 있는 줄 알았을 건데? 죄송해요. 불 켜는 것을 찾지 못해서. 그녀도 당황을 한듯 고개를 숙이다가 다시 나를 바라보며 비시시 웃고 있었다. 저 앞에 헉! 그제서야 난 얼른 갈무리를 하며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머릿속에는 조금 전 희미하게 나만 보이던 머릿속에서 지워지듯 희미해지는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고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마당 한켠의 평상에 혜진이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박히듯 들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도 다가간 나를 우두커니 바라만 보고 있었고 거의 다 다가가자 그녀는 나를 위해 자리를 내어주었다. 공기가 참 좋죠? 네, 그런데 정말로의 성혁 씨는 결혼하네요. 혜선 씨 같은 여자를 아직 못 만나서요. 그 말하는 동시에 둘의 눈 또다시 부딪혔고 얼마나 강렬하든지 어둠 속에서도 눈동자가 선명히 보일 정도가 되었다. 거짓말? 그 말하면서도 그녀는 열이 나는 듯 손으로 부채를 만들어 붙이고 있었다. 정말인데? 그 말과 동시에 난 그녀를. 방 안에는 친구인 성진이가 이 여자의 남편이 눈 뜨고 있는데 그렇게 그녀는 또다시 나를 떼어놓고서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멍하니 닭전동계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하늘을 한번 바라본 나는 정신을 차리고서야 방 안으로 들어가 새우잠을 자듯 아쉬움을 달래며 잠들고 말았다. 다음날 그녀는 어젯밤의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나에게 밝고 명랑하게 예전처럼 대해주고 있었다. 난 아직도 어제 그대로인데 댁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상진의 차를 타고서는 뒷좌석에서 눈을 감아 버렸다. 앞에서 남편이랑 조잘되는 혜선의 목소리가 나를 더욱 자극을 하고 심지어 분노의 감정까지 표출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상진이는 나에 대한 콤플렉스가 많다. 담을 같이 하고 있는 이웃으로 어릴 적부터 걔네 아버지가 나와 자기를 많이 비교를 했고 언제나 상진이는 나보다 못한다고 나무람을 당하곤 했었다.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그놈은 나에게 약간의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자기 사는 것도 그렇고 마누라도 그렇고 지가 나보다 낫다는 생각에 우쭐거리고 있는 것이다. 야, 성혁아, 여기서 쉬어가자. 그는 차를 국도변 휴게소에 주차를 하며 얼른 내려 화장실로 달려갔다. 상진이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혜선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말을 걸었다. 그이 있는데 왜 자꾸? 그녀도 본 모양이다. 남이야? 어떻게? 그 말에 그녀는 얼굴이 약간 빨개지면서 잠시 말을 끊더니 다시 말을 이어가고 그렇게? 난말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추석 때올 거잖아요. 그때 봐요. 그때 그녀는 그 말을 끝내고는 차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추석이라 추석. 나는 그 추석이란 말이 가슴속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평상시 같으면 3일 연휴라 차편을 구하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냥 버텼을 나는 올 추석만은 미리 차편을 구해놓고서 내려가고 있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남들은 명절이라 목욕을 하고 정성을 들인다지만 나는 다른 일 때문에 목욕을 하고 정성을 들여 고향으로 가고 있었다. 막히고 막히는 차를 타고 내려가기를 8시간여. 드디어 고향 정거장에 도착을 하고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는 그 즈음 나는 미친 듯이 총길을 내달아 집으로 뛰어가고 있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 말과 절을 한번 하고서는
그대로 양복 차림으로 옆집인 상진이 집으로 건너갔다. 해마다 상진이 집 사랑방에서 친구들이 모여 개중을 하기 어김없이 난 그렇게 믿고서는 상진이 집으로 달려갔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마당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새댁이 나를 보고는 반갑게 인사를 하고서는 그대로 부엌으로 들어가 버리고, 부엌으로 향하니 들어가 버린 내 손을 바라보며 난 나만의 착각을 한 듯한 느낌을 받고 있었다. 나만 기다리고, 나만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것 같은, 그녀는 잊어버린 것 같은, 아니고서야 저렇게 나를 쌀쌀맞게 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 친구 왔냐? 상진이가 문을 열고 나를 맞이했다. 응? 아버님께 인사부터 드리고 올게. 아버지, 엄마하고 지금 어디 갔다? 건너마을 외갓집에 잠시 간다고 갔다? 그냥 들어와라. 상진이는 그 말을 하고 방 안에 이미 대부분의 친구들이 도착을 해서 술판을 벌리고 있었다. 나는 술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를 분간 못하고 멍하니 바다 마시고만 있었다. 응, 그래, 동기의 말인데 우리도 이제 하자. 원래는 정교회장을 했던 성혁이가 해야 하는데 너는 서울에 있으니 힘들겠지? 야, 성혁아! 멍하니 술잔말을 기울이던 나에게 대성이가 큰 소리로 불러재쳤다. 너 무슨 생각해, 지금? 응? 응? 아무것도? 그래, 대성이 말이 맞다. 내가 보았을 때는 나보다는 성진이가 하는 게 맞는 듯하다. 그 말에 모두들 기다렸다는 듯이 상진이를 치켜 세우고 있었다. 아니꺼꼬 더러운 놈들. 상진은 지가 동기를 만든다는 우월감에 기분이 좋았는지 연신 친구들이 주는 잔을 받아 마시고 있었다.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슬그머니 사랑방을 나왔다. 불 켜진 건넌방, 불 꺼진 안방. 그녀는 건넌방에 지금 있는 듯했다. 마당을 가로질러 달렸다. 그리고는 그 방의 창문을 두드렸다. 혹여 친구들이 화장실을 나올까 두려워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창문이 빼꼼히 열리고 나임을 알아차린 그녀도 당황한 듯 나보고 창고로 가 있으란 말을 하고는 다시 문을 닫아버렸다. 집안 제일 구석에 있는 건물 상진의 창고는 일반 창고와 쌀을 넣어두는 창고 두 동이 한 대에 붙어 있고 그 사이에 화장실이 있다. 화장실을 가는 척하고 그리로 다가갔다. 너 뭐하냐? 갑자기 들려오는 대성이 목소리. 응, 화장실 가려고. 대성이는 마당 반대편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자스, 큰 거냐? 작은 거는 아무데나 봐라. 아무 곳이나 다 화장실이지 뭐, 별다르냐? 그 말과 함께 그놈은 가까운 마당 한켠 들어가서는 이를 보고 있었다. 어두컴컴한 창고, 약간의 키키한 냄새까지 나는 듯했다. 유일하게 나 있는 창문으로 바깥이 내다보이고 있었다. 드르륵. 얼마 후 창고문이 급하게 열렸다가 급하게 닫혔다. 그녀다. 냄새만으로도 그녀인 것을 알수 있었다. 혜선씨, 나는 격정해. 보고 싶었어요. 어서요. 들키면 끝장이에요. 누구에게 들까 싶어 그것이 더 걱정이 되는 두 사람이었다. 하기야, 남편이 여자친구인 상진이가 사랑방에 있고 고 심호원들이 오실 터인데 들키는 날에는 나의 마음도 급해지는 건 마찬가지였다. 그런 후, 그래도 상진 씨보다는 오래 문을 빼꼼히 열고서 마당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그녀는 얼른 내달아가다 한번 미끄러지듯이 넘어지고 그러다 얼른 일어나 주위를 살핀 다음 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장면을 확인하고서야 나도 사랑방으로 건너갔다. 어딜 갔다 왔냐는 친구의 말을 뒤로 하고서는 난 피곤하다며 집으로 내달려왔다. 성묘를 하고 내려오는 길 차례를 늦게 마친 상진이 내가 올라오고 있었다. 어, 성혁이 왔구나. 상진이 아버님은 나를 친자식 대하듯이 반가이 나 인사에 웃어주었다. 그런데 그 많은 가족들 중 혜선이 보이지 않았다. 호, 집에? 그 생각이 들자마자 내려오는 나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었다. 친구 상진이가 성묘를 하러 산에 올라가는 걸 보고서도 난 태연하게 친구를 찾듯이 그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저 계세요? 혹여 다른 사람이 있을까봐 큰 소리로 사람을 불렀다. 누구? 어? 성혁 씨? 지금 다들 성묘하고 집에는 저밖에 없는데? 알아요? 봤어요? 그 말에 그녀는 내가 왜 다시 왔는지를 아는지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다. 연노란 저고리에 지색 한복 치마가 잘 어울리는 그녀. 내년 설에도 그녀를 또다시 만날 수 있을지, 또다시 만날 수 있을지, 또다시